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왠지 뷔페보다도 여러분들 뵈끈없이 들으러 오셨는데, 보고 듣고 하러 오셨는데, 이 못난 제가 불쑥 나타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오시는 모습을 줄곧 보면서, 아,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줄곧 오는 그 모습에서 벌써 법문을 다 듣고, 다 이렇게 부처님께 참배하고 이미 다 마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도 많습니다. 어떤 법사 스님이 어떤 좋은 법문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좀더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에게 더 내려주시게 하고, 우리가 또한 좀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다 빨리 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또 그러다가 하를 한번 내버리면 그냥 배려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일찍 온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엄경 중에서 제27 우리 십정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엄경 보통 53위, 52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신이나 십주나 십행이나 십회양이랑 십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뭐 앞으로 등강, 묘강, 부처의 지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오늘은 우리 50위를 거친 그런 어떤 내용 중에서 10정품, 10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정은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금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사마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삼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극락감에 가면 뭐 정수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수. 올바르게 우리가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걸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엄경을 보통 이야기할 때 7처에서 7곳에 7처에서 9회에 걸쳐서 뭐냐 하면 39품을 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우리 요 앞에 보면 정멸도량이라는 말이 있지요. 앞에. 예, 제일 초의 법문들이 정멸도량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광맹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욕계 육천을 쭉 올라가면서 법문이 설해졌습니다.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자제천 그렇게 설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거듭 보광맹전에서 법을 설하는 제7회의 법문이 이 십정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십정품을 지나 가지고 십인 십통 뭐 십통 십인 아성지품 뭐 열의 수량품 이렇게 이어지는 법문들이 계속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십정품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만이 그다음 이어지는 법문들을 우리가 좀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나눠드렸죠? 거기서 보면 4번까지를 해가지고 뒷페이지까지 제가 빡빡하게 욕심이 많아서 오후까지 법문을 하려고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개송을 설하는 개경계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 백천만금 난조와금문견득수지 내 진실의 개해법장지는 오호 말하나 말하다오
옴 나다 그때에 세종께서 마갈제구 아라냐프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지 호강명전에서 제불찰나제 삼매의 뜻이었다 일체지혜의 온갖 동안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어지 한 데가 없고 환연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지극히 고요하며 근위 덕을 갖추고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며 마땅함을 따라 태어남에 이를 놓치지 아니하며 항상 일상에 머무 그런 마무상이라 열부처님 세계의 작은 수 같은 보살 마살과 함께 계시었으니 모두 간증의 지위에 들어가 보살의 행을 갖추고 벗기고 평등하여 한량 없고 그지 없으며 모든 보살들의 무살들의 두루보는 삼매를 얻어 가엾이 기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신통이 자제함이 애와 같고 지혜에 깊이 들어가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 여러 마 너를 항복받으며 비록 세간에 들어가서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보살에 내 없는 해탈에 머무른 이들이었다.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열부처님 세계의 작은 티끌 같이 있으니 모두 다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보살의 여러 가지 착한 행을 닦은 이들이었습니다. 예, 이게 십장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갈제구, 뭐 우리 중인도에 있는 부타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 나라 이름이 마갈제국이었습니다. 마갈제국 아라냐법 보리도량에서 아라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곳, 우리가 수행하기 좋은 곳, 즉정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요한 곳에서만 이렇게 선정을 닦는 것이 아니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선정을 닦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에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라냐를 선택한다. 고요한 곳에서 그 수행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장 속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선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에 택하는 곳들을 주로 아라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라냐법 보리도량에서 보리도량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나무 이름은 비팔라 나무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그 이름이 보디추리 해가지고 보리수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성인이 탄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요즘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태어난 집이다, 뭐가 어떤 집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리도량, 보리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한쪽으로 북방으로 흘러오는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흘러가는 불교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스리랑카로 전래된 불교가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래할 때에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뭐냐면 나무에 대한 믿음들, 나무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찬탄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서 나무를 그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보리수 나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하면서 불교를 전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도 부타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는 그 옛날에 없어졌는데 다시금 뭐냐 하면 스리랑카에서 그 묘목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부타가야에 보리수 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리수, 보디추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도 그 보리수가 뭔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저도 나무를 한 키워 보려고 나무를 여러 가지를 선택해 보니까 고무나무도 있고 겨울에도 싱싱한 나무들이 커피나무도 있고 그 중에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있어서 누가 보리수 나무를 한번 키워 봐라 해 가지고 열심히 보리수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그 종회 의장하시는 우리 사행스님께서 서울에서 하나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서울에서 그 보리수 나무를 들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인도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에 보리수 나무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듬뿍 적셔가지고 그 휴지를 싸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에 몰래 들고 들어오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려고 이렇게 휴지에 열심히 싸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보리수 나무를 하나 더 이렇게 어떻게 키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뜩 보니까 제가 동화사에서 강주를 할 때인데 동화사의 선방에 보리수 나무가 엄청 큰 게 있습니다. 그 나무로 보리수 열매를 이렇게 보리수 우리 뭡니까 염주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 저 보리수가 맞겠다 싶어가지고 뭐냐 하면 한 번은 가서 그 밑에 보니까 장가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가 와가지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좀 자라다 보니까 인도 보리수 나무랑 잎이 다른 겁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래서 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있는 우리가 염주를 만드는 보리수는 전혀 인도의 깨달음의 나무인 보리수 나무랑 다른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인데 진짜 인도의 보리수 나무는 열매가 튼실하지 못해갖고 염주를 만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보리수 나무를 열심히 뒤졌습니다. 뒤져가지고 보리수를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아 이거다 해가지고 나무를 새나무를 시켰습니다. 새나무 보리수 나무를 새나무를 시켰는데 가격도 3,000원에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시켰는데 어느 날 동화사로 이 보리수 나무 시킨 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키가 제보다 큰 겁니다. 키가 크고 그렇게 해서 나무는 그렇게 이렇게 통통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보다 한참 날씬했지요. 저랑 다르게 날씬했는데 그래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일까 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볼똥나무 아시죠? 볼똥나무 그걸 또 보리수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보리수. 그래서 볼똥나무가 너무너무 자라기에 아시는 분한테 그걸 줘가지고 그 이렇게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보살님한테 줘가지고 그걸 키우게 했습니다. 그래도 보리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차에 지금 통도사 강사하시는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은사 스님이
아는 분이 보리수를 많이 줬다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 보리수를. 그래, 키우고 있는 이유들은 보리수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저 역시도 보리심이 좀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입니다. 보리수를 키우면서 좀더 여러분들의 보리심이 좀더 정장한다면 우리가 그 불교 경전을 한 구절 외우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포교국장으로 와서 불교대학에 다 하나씩 사주려고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봤더만 한 나무에 3만 원씩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를 말이 잘 나가다 3000% 빠졌는데, 제가 삼천포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다 간혹 가다 빠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리수라는 게, 있는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보리도량이라고 하지요.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맹전에서, 여러분들 보광맹전 보면 두루하다, 널리하다 이런 뜻이고, 광맹이 두루한 그런 정각을 보광맹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궁전 이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법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널리 빛이, 광명이 두루한 우리의 그런 어떤 불성의 마음이 작용하는 그런 어떤 정각, 우리의 정각을 보광맹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지 스님이 얼마 전에 주지실 이사를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이렇게 보광전입니다. 보광맹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실 때에 보리수 나무를 하나 선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십정품이 쓰레진 곳이 바로 그것과 같은 그런 어떤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보광맹전에서 재불 찰나의 재삼매의 뜻이었다. 여러분들 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치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지의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열의 몸을 나타내니, 열의 몸을, 열의 보신을 나타내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열의 몸은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의지한 데가 없고 반연이 없으며, 반연이 없다. 우리는 보통 경계의 걸림을 반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경계의 걸림 중에서도 최고로 많이 걸리는 경계의 걸림이 뭐냐 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걸리는 경계의 걸림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때에는 우리를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보조의 역할을, 조도의 역할을, 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많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도를 장애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연이 없다, 반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죠. 개초심 학인문에도 보면, 초발심 자경문 중의 개초심 학인문에도 보면, 뭐냐면 부득 반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득 반연 이경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반연을 쉬는 것, 이것들이 도를 도와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어떤 일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또할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고, 달마대사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요. 달마대사도, 우리 달마대사에 대해서 최고의 그 어떤 책을 쓰신 분은 우리 강주 스님이 최고의 소실육문이라고, 거기에 강주 스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말들이 외식제연하고 내심무천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깥으로 반연을 쉬어라. 바깥으로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만이 가히 입도다, 가히 도에 들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이미 도에 들었으니까 반연이 없겠지요. 외부의 경계에 걸림이 없고 그런 어떤 반연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바깥으로의 반연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은 우리 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는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많다는 겁니다. 헐떡거림이 뭔지는 몰라도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많은데 그런 어떤 반연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지극히 고요하며. 여러분들 사마타 아까 십정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열 가지 선정을 이야기하는데 선정의 원래 이름을 사마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마타 위빠사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십정, 십통, 십인품 하는데 십인품에서는 위빠사나 간을 쓰라지요, 간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심일경성이라고 어떤 한 가지 대상에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 다른 반연을 일체를 쉬고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걸 이야기한다면 위빠사나는 뭐냐면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에 머물러 지극히 고요하며 큰 위엄과 덕을 갖추고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며 염착하는 것이 없다 해서 지극히 청정하다 앞에 한 이야기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며 마땅함을 따라 태어나며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항상 일상에 머무시니 이른바 무상이라. 무상지상 이걸 실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에 머무시니 이것이 무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조금 보고 이렇게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돼갑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문보다도 여러분들 부처님 이렇게 노전스님 연불 하시는 거 연불 들으면서 여러분들 조상님에게 잔 올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지극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마칠 때니까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티끌수 같은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시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을 보살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 여러분들은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다음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보살이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통도사에도 어떤 스님들은 보면 보살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 보살은 상당히 높은 지위의, 불교 지위 점차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살님, 보살님 하니까 영 보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하기에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보살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고 초기 불교에서는 보통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전생이라든지 이럴 때에 등장하시는 부처님의 옛 모습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첫째는 구도의 보살이 있습니다. 구도의 보살. 우리 순재동자와 같이 한경에 나오는 순재동자 같이 오로지 구도의 그 일념으로 살아가는 보살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장 비구와 마찬가지로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정진하는 서원의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 있느냐면 열애의 활동자로서의 보살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보살님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 부분마다를 따로 떼어서 실천하는 그런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부분들을 극대화하고 한 사람이 감당하는 보살님이 누구십니까? 간센 보살님이죠. 그다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부분들을 담당하고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문수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몸소 실천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들에게 설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현보살님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을 세우고 지옥 중세까지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운 보살이 누구십니까? 지장보살님, 이분들을 대표적으로 열의 활동자로서의 내 보살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는 심지어 이분들의 하나의 주처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참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살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간정의 지위에 들어가 보살의 행을 갖추고 간정의 지위는 물을 이마에 찢는 지위인데 임금이 된다든지 그다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을 간정의 지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법궤와 팽등하여 한량이 없고 거지 없으며 모든 보살의 보살들이 두루보는 삼매를 얻어서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비지요, 그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다음에 신통이 자제하여 열애와 같고 지혜에 깊이 들어가서 뭐냐면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고 보살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보살의 자격이 지혜에 깊이 들어간다 할 때 능가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종통과 설통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종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걸 종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통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진실을 깨달은 것을 올바르게 연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치문의 주에서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1학년 때 공부하는 치문의 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사는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종통과 설통을 함께 갖춘 분을 대종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종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치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이치를 가지고 설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가 그러지요. 대혜스님 같은 경우에는 서장에서 뭐 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깨달아도 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깨달아도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설통만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보살이지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말솜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불교인들은 보통 보면 이치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더라도 설통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전부 다. 그러나 보살은 대중들을 교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이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온갖 지혜를 갖추어 여러 마군들을 항복받으며,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비록 세간에 들어가서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보살의 머문 데 없는 해탈에 머무른 이들이었다. 이게 보통 세간에 들어가서나 우리 처렴상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건대에 항상 처해 있더라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 연꽃의 비유를 많이 들지요. 그래서 보살들을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보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점을 찍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명의 보살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금강의 보살부터 지혜 해자를 쓰는 보살이 30명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혜 해자를 쓰지 않는 분들이 70명의 보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10정품에서.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 보안보살이 등장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티끌수와 같이 있으니 모두 다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보살의 여러 가지 착한 행을 닦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는 이어지는 게 보살의 열 가지 올바른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엄경을 80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세주 묘원품이 상당히 많은 근수를 차지하고 이 10정품도 화엄경 80근 중에서 4근이나 됩니다. 4근이나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 선정에 대한 10가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정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은 책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올바른 선정에 드는 연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바깥으로 반년일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을 조금 쉴 때에 올바른 이 열 가지 선정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시간을 좀 더 오버하진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이어지는 우리 백근우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근우 이렇게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 이렇게 기로도 잘 듣고 이렇게 그 피아노 연주가 단순히 우리들에게 문화 공연들을 떠나 가지고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이 법당에서 이 법당에서 영가님들에게 좀 더 또 좋은 어떤
좋은 해조음과 같은 그런 어떤 음성으로 연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연가님들도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고 고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뭐 제 법문이 미진했지만은 여러분들과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들과 그 다음에 목숨을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지만은 여기에 많은 연가님들이 이 법문을 통해 마음의 올바른 고요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승불하십시오.